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김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럿바리. 자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오픈스튜디오에 모신 게스트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계의 잡학사전 아이돌 음영 메이크업의 탄생신화. 이야, 정말 이분을 거쳐가야 아이돌이 되고요. 그리고 남자 아이돌 음영 메이크업의 시조새 같은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 경 시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경식 선생님도 네. 함경식이 이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함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진짜 우리 그 화장대로부터 네. 시즌3 같이 하면서 한번 꼭 초대해서 저랑 같이 메이크업을 제가 배워보고 싶다 그랬는데 너무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그냥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경식의 이쁜 공식 네 이쁜 공식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뭉쳤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김기수 채널과 그 다음에 함경식의 이쁜 공식 이렇게 두 채널에 같이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주시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소개 멘트 드렸는데 네. 마음에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대가리가 크니까 모두 다 크게 하려고.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네. 메이크업 아이돌, 아이돌 메이크업, 아이돌 음영 메이크업 저도 되게 몇 번 시연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아이돌 메이크업이냐고 맞는데? 예 맞죠? 네 그럼요. 나 속이 다 시원해. 맞죠? 네, 근데 네. 저도 진짜 배워서 메이크업을 해서 우리 꼬유님들한테 많이 가르쳐드리는 거거든요. 함경식 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행하지 않았던 네. 남자 음영 메이크업을 시초로 하신 분이에요. 누구죠?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아이돌들 처음 시작한 게 이제 애프터스쿨을 그렇죠. 1집, 2집 했었고 엠블랙은 제가 데뷔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거의 다 모든 앨범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뭐 섬보름달 그렇죠. 핫펠트도 담당했었고 가세븐 그렇죠. 담당했었고요. 피비트님도 담당했었고 가수는 또 박효신 씨도 담당을 했었고요. 제가 가수 메이크업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가 남자 아이돌을 담당을 이제 엠블랙을 하다 보니까 이제 Y랑 누리가 나왔을 때 네. 처음으로 라인을 좀 많이 빼고 큐빅을 붙이고 큐빅, 맞아요. 네. 파츠를 좀 활용한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처음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은 또 남자 아이돌들 따라해서 그 당시에 뭐 틴탑이라던가 맞아요. 이제 다 다른 이제 아이돌들이 좀 많이 그런 메이크업들을 많이 했었고. 네, 오늘은 직접 제가 배워서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43살인 제가 네. 이분의 손을 거쳐서 네. 그 제가 여태까지 저기 아이돌 메이크업이랑 음영 메이크업을 조금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라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눈 화장이 아이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무대 위에서 어떻게 해야 좀 임팩트 있게 보이면서 그렇죠. 눈매가 깊어 보이면서 또 남자들한테 자칫 잘못하면 여자장처럼 보이면 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한 끗 차이인데 그걸 좀 재밌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섀도우인데 섀도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아이돌 할 때는 펄 들어간 제품 잘 안 써요. 맞아요. 남자 아이돌들이. 매트하게. 네, 그쵸. 자, 네이키드 어반데키 이게 색감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굉장히 색색까지가 다 음영을 그러니까 이 만약에 요 색깔을 쓰게 된다면은 이 앞에 있는 색깔이 요 색깔을 받쳐주는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해요. 그래서 정말 실패 없는 네. 그런 아이섀도우죠. 먼저 요 컬러를 쓸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뉴트럴 계열의 컬러. 피부톤과 가장 유사하면서 펄이 없고 음영을 잡기 좋은 컬러거든요. 그렇죠. 눈 두덩이 가볍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건 쓱쓱 발라도 되거든요. 그리고 언더가 중요한 게 사람들이 보통 언더를 잘 안 발라요. 이런 컬러들은 맞아요. 언더 꼭 발라줘요. 맞아요. 언더를 꼭 발라서 네. 전혀 티가 안 나죠. 그쵸. 여러분들 자기 살색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전혀 티가 안 나는 건데 이걸로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게 되면은 네. 다음 색깔 발색도 도와주면서 그쵸. 잘 번지지 않게도 맞아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바로 포인트 들어갈 거예요. 이 컬러 내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 여러분들 고동색. 너무 옛날 사람 같은가? 고동색이라면 밤색, 밤색. 전문적으로 똥 색깔 맞죠? 아니, 다크 브라운. 아 다크 브라운 오케이 다크 브라운. 이렇게 합의합시다. 이렇게 어두운 똥을 사세요? 눈두덩이에 라인을 그린다 생각하고 가볍게 잡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여자분들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얘를 얼마나 날카롭게 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뺀다는 개념보다는 눈두덩이 전체를 그냥 이렇게 감싼다. 감싼 그런 느낌으로. 아 이렇게 음영을 네, 딱 잡아주는 네, 맞아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눈매는 사람들로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님도 아시겠지만 뭐 누구 따라하는 것보단 내 눈매에 맞게끔 조금 칠해다 보면은 그게 답이 나와요. 맞아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더 꼭 뒤에부터 잡긴 잡되 네. 이게 자연스럽게 어차피 언더 스모키하게 할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스모키하기 전에 이렇게 섀도우를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라주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라인 그리면은 가장 크게 문제가 고민인 건 번짐이잖아요. 맞아요. 번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섀도우를 먼저 발라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음영이 확실히 적기 때문에 눈이 조금 더 날카로운 게 아니고 동그랗게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변한 거 여러분들 지금 아시죠? 이게 바로 앞에가 음영이 잡혀지고 뒤에가 음영이 잡혀지고 입체감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얘는 원래 분장용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메이크업 쪽으로 쓰기가 되게 좋은 게 일반적인 메이크업 제품들은 펜슬이 다 펄이 들어가 있거나 약간 뭔가가 좀 있어요. 얘는 있어, 근데 첨가가. 펄 없이 정말 딱 그냥 퓨어하죠. 순수한 브라운, 순수한 블랙이에요. 그래서 스모키 메이크업, 특히 남자 스모키 메이크업 진짜 좋아. 얘를 그러니까 눈매를 섀도우로 한번 잡아줬으니까 그 위에 펜슬로 한 번 더 음영을 주는데 이제 그 가장 세련된 메이크업은 전 그거 같아요. 똑같은 톤을 계속 얹더라도 질감 차이를 두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고급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브라운이지만 펫 섀도우의 브라운과 펜슬의 브라운과 나중에 또 젤라인의 브라운이나 블랙 이런 맞아. 식으로 그런 질감 차이가 있으니까 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 좋은데 발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에 나눠서 그려줘야 돼요. 언더를 예전에는 점막을 다 무조건 메꾸는 라인이었는데 요즘에 점막보다는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약간 채워준다는 느낌이 맞아요. 좀 더 세련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끝을 닫아주냐 열어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냥 정말 딱 1mm 정도만 살짝 열듯이 가볍게 표현을 해주면 그러니까 가로 확장이죠. 그렇죠. 네. 가로 확장이 되니까 눈이 이렇게 저처럼 얼굴 기신 분들은 가로 확장을 많이 하셔야지 여기가 여백이 없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얼굴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네. 나와요. 프로에이 청담의 블랙 2번 브라운 네. 저랑 쓰는 게 너무 똑같으세요. 얘 브라운 좋은 게 붉은기가 별로 없는 브라운이에요. 맞아요. 정말 약간 좀 다크해 어두운 브라운. 그래서 음영 잡기가 좋고 그리고 이거 쓰실 때 젤 라이너 쓰기 어렵다고 하신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특히 젤 라이너가 어려운 점이 잘 번진다. 맞아요. 보통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라인이 다양한 제형이 있지만 젤 라이너가 제일 전문가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라데이션이 너무나 좋고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면서 잘 안 번지는 건데 이건 쓰기에 따라서 번지냐 안 번지냐는 차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잘 번지다고 하는 분들은 이유가 뻔해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브러쉬에다가 툭 담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젤 라이너가 붓에만 묻어야 되는데 대에까지 묻어요. 맞아. 그걸 계속 그리니까 속눈썹 사이사이에 여기 있는 게 묻었던 게 다 묻어가지고 깜빡깜빡 계속 찍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얘를 뗄 때는 꼭 브러쉬 끝에 이만큼만 묻혀서 한 다음에 손등에다가 그쵸 뻑뻑하다 싶을 정도까지 만든 다음에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있어요. 손에다가 그라데이션 하는 분이 있고요. 이런 뚜껑 같은 데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손에다가 하면 좀 더 뻑뻑해져서 또 선명한 라인을 그리기가 좋고요. 여기다가 하게 되면 열이 없잖아요. 예, 손은 열이 있으니까 빨리 굳고 얘는 열이 없으니까 천천히 굳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게 되면 조금 더 스머지한 느낌. 맞아요. 스머지 좋았어요. 맞아요. 스머지 앤드 스머지야. 스머지 하실 때는 여기다 하면 좋아요. 스머지는 아마 제가 볼 때 형님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스머지 잘 하시는 걸로. 스머지 사랑. 네, 스머지 사랑.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앞에가 굉장히 더 이렇게 온화해 보인다. 맞아요. 동그래 보인다. 점막도 살짝 부분만 청소 요 사이사이 메꾸듯이만 칠해주시면 또렷하게 잡힐 수 있습니다. 완전 커졌어 지금. 네. 이쪽하고 여러분들 봐봐요. 완전 커졌지. 이제 라인이 너무 보이면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 섀도우를 스머지 효과 주듯이 톡톡톡 두들겨서 그라데이션. 이거 언더도 마찬가지로 다 채우듯이 하지 마시고 여기 점막 부분에 자연스럽게 점막과 속눈썹 사이를 메꾼다는 느낌으로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언더는 요즘에 트렌드가 그냥 정말 은은하게 위에보다는 좀 줄여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마찬가지 또 섀도우. 지금 함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하고 밑에를 조금 이렇게 경계를 나눠서 색감을 나눠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진하게 했으면 밑에를 조금 더 스머지하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위에를 되게 다크 브라운으로 했으면 여기를 라이트 브라운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톤을 살짝 차이를 두면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다 진했는데 그건 약간 좀 올드해 보이고 이렇게 톤 차이를 좀 역시. 이제 한 다음에 좀 은은하게 한 다음에 섀도우를 이용해서 한번 또 마찬가지로 스머지 효과를 주는데 끝을 닫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열듯이 딱 다 닫지 않았지.
닫으면 자칫하면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그래서, 트렌드가 여기 네. 닫으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살짝 열어서. 살짝 열어주는 거. 요게 바로 트렌드. 여기를 또 열 때는 자연스럽게 끝을 또 없애주시면 맞아요. 이렇게 열어주시면 거의 일자로. 그쵸. 눈매가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가 나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거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봐봐. 그렇게 심하게까지. 우리 후렴했냐?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 아이돌들이 이제 블랙 의상을 많이 입거나 그렇죠. 그렇게 약간 좀 강릉이나 퍼포먼스를 할 때 그렇죠. 화려한 무대와 화려한 조명 속에서 눈매를 딱 정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표현법. 그렇죠. 이렇게 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 쳐다보고 숨 헐떡헐떡 거리면서 살짝 맞아요, 그런 느낌. 요즘에 좀 유행하는 대세 아이돌들 뭐 워너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다니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라인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섀도우를 강조한 거예요. 그네 이제 약간 이제 메이크업 표현법이 바뀐 게 예전에 이제 기본적인 기본은 아직까지 이거지만 네. 그런 친구들이 메이크업을 할 때 섀도우를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더 약간 좀 부드러워 보이면서 깊이감 있어 보이는 매를 표현을 많이 요즘에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갈라지고 있어요. 또 트렌드가 이렇게 맞아요. 자 이렇게 네. 눈매 완성했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만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큐빅 붙이는 거. 큐빅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요즘도 많이 활용은 하지만 네. 큐빅 붙일 때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이런 큐빅이나 파츠를 붙일 때 립밤 혹은 이제 뭐 립글로스 맞아요. 이런 거에서 붙이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듀오풀을 또 많이 활용했어요. 맞아요. 근데 듀오풀은 또 약간 단점이 있어요. 듀오풀이 물에 약해요. 이게 라텍스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물에 약해가지고 막 가수들 막 한참 막 땀을 하다 보면 드루기 한두 개 없어졌어. 근데 그 듀오풀 자국만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서 점 찍은 거냐고 저거. 제가 저는 또 저만의 사용법이 있거든요. 가르쳐주세요.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듀오풀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약간 꾸덕진 거. 네. 근데 저는 얘를 씁니다. 이건 뭐죠? 이건 쌍꺼풀에. 아 쌍꺼풀에? 네. 어머 쌍꺼풀액을 쓰시는구나. 이게 접착력이 가장 좋아요. 이런 제품들 중에서. 그리고 듀오풀은 요즘에 블랙 어두운 계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걔는 만약에 불상사가 생겨 떨어지더라도 점처럼 보여요. 근데 얘는 투명이라서 떨어져 티가 거의 안 나요. 지금 이거 파즈 붙이는 것도 요즘 진짜 팁이네요. 오 너무 좋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사랑합니다. 네. 진짜 많아요. 이게 다 파즈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파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더 과하지 않게 활용한 법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도 진짜로 제가 여태까지만 남자 아이돌 메이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렸을 때 남자가 무슨 그런 메이크업을 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들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파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쁘다. 가장 기본인데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하트도 있고 별도 있고 네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무늬들도 있고요. 네. 이제 이거 어떨 때 활용하면 좋냐면 이제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뭐 그냥 하트 하나 정도 맞아요. 가볍게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보통은 예전에 제가 그때 엠블랙 할 때는 되게 라인을 막 빼가지고 되게 많이 붙였었는데 네네네. 요즘에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활용하기 힘드니까 네. 한두 개 정도만 딱 포인트 이렇게 붙일 건데 네. 보통 제일 붙이기 좋은 위치는 눈 여기 밑에 부분 여기가 제일 보통 대중적으로 많이 붙이는 위치잖아요. 대중적으로 그렇죠. 네. 붙이기 좋은 위치에다가 한두 개 정도 붙일 거니까 톡, 콕 이렇게 찍으세요. 그리고 붙일 때는 손으로 하지 말고 꼬챙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콕 찍어가지고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쌍꺼풀이 진짜 이거는 네.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게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보이시면 이렇게 그냥 포인트로 딱 네. 간단하게 네. 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아이돌 메이크업 했을 때 그 청담 에이프로 이거 블랙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즈를 붙인 다음에 네.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 글리터를 전체 안 바르고 글리터를 여기다가만 이렇게 이쪽 눈썹 빼 있는 데 있죠. 그쵸. 딱 그렇게 해도 되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무슨 남자가 저런 메이크업을 하지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남자 아이돌 아이 메이크업까지 끝냈는데 여기서 저 퀘스천 네. 남자 아이돌들 틴트나 볼터치 하나요? 하죠. 그죠? 네. 한답니다. 네.
뭐 다 하는 건 아닌데 요즘에 꽤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난리난 게 많잖아요. 뭐 강다니엘의 틴트, 그래요. 강다니엘 뭐 이렇게 해갖고 요즘에 아이돌들이 블러셔랑 틴트를 조금씩은 다 써요. 맞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생기를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게 여자들처럼 막 정말 쨍하게 바른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색감, 혈색 정도만.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정보도 얻고 했는데 요즘 남자 아이돌의 저기 볼터치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돌들은 이거 웃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데 거기다가 하잖아요. 그쵸. 남자들은 거의 치크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게 리프팅 되게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음영 잡는 거. 그런 용도로 좀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블러셔를 씨 입었을 때 가장 여기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자칫 잘못 보면 아, 쟤 오늘 되게 어려 보이려고 애썼네. 아, 약간 맞다. 너무 러블리, 러블리, 러블리. 아,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래서 요즘 남자들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광대를 감싸듯이. 그렇죠. 남자분들은 여기 광대를 이렇게 감싸듯이 하면은 굉장히 건강한 혈색이 딱 완성이 되니까, 그거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함경식의 예쁜 공식 채널 그리고 김기수의 뷰티 화장하는 남자 화생남 뷰티 채널에서 같이 업로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문가한테 배우는 아이돌 눈 음영 메이크업 완성!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수 오픈 스튜디오 채널의 함경식 선생님께 배워보는 남자 아이돌 메이크업. 정말 여러분들 진짜로 남자 아이돌 스모키의 변천사를 정말 직접 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진짜 많은 팁을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 꼬요님들도 어디 특별한 날 이런 식으로 딱 빼고 나가시면은 야 너 뭐야 너 어디서 너 청담동에서 받았어? 막 이런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함 선생님이 그 유튜브 채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함경식의 예쁜 공식이라는 채널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셔서 거기서도 팁도 많이 가져가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뷰티 트렌드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예쁜 공식에 있는 구독자님도 네. 저희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이쪽 예쁜 채널도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빠빠. 전문가한테 배워서 그런지 내가 되게 고급스러워진 거 같아. 짠! 여러분 이거 봐봐 이런 식이야. 난리 났지. 되게 잘 나오지. 너무 와 이쁘다 진짜. 이쪽하고 너무 비교되죠 지금. 저도 이거 꼭 알아가지고 데일리 때 이렇게 하고 다닐게요. 여러분들 빠빠 빠빠.